처리합니다. 토마스 파티 어디로 보낼까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마투이디 주위를 살핍니다. 자, 갑니다. 또 튀어나온 볼. 키퍼가 전한 공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아, 세컨볼을 잘 예상한 위치 선정이었어요. 수비 라인을 확인하고 좋은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선제골이 들어갑니다. 점수 1대0. 한 골을 터뜨렸으니까 선수들도 조금은 여유가 생길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플레이로 이어갈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입니다. 호날두, 코케, 공을 빼앗습니다. 카르바할, 벨로티, 호날두 띄워서 주는데요. 크리스티안 에릭센, 마투이디 찍어 차줍니다. 찬스입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베르나르두 실바, 에릭센, 크리스티안 에릭센, 데이비 백업, 스루 패스, 슈팅! 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골키퍼가 전혀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슛이었습니다. 아, 이건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약간은 깊은 위치에서 프리킥. 코케, 라모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에릭센, 오, 흐름 좋습니다. 공 투입됩니다. 아, 호흡이 맞질 않았네요.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투이디 줄 곳을 찾습니다. 슛! 잘 막아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로버트슨, 케빈 더브라이너 길게 보냅니다. 벨로티 뒷공간으로, 카르바할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후반전입니다. 더브라이너 공을 몰고 나갑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끊었습니다. 아, 연결됐다면 좋은 기회였을 텐데 아쉽겠네요. 베르나르두 실바, 역습입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보아템, 보아템 한 번에 롱 패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찔러줍니다. 뒷공간으로 라모스 가로치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벨로티, 라모스 여기서 제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라모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가브리엘 바티스토타. 자, 카운터 시도. 보아텐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데이비 베컴 전방으로 길게 패스. 카르바할 끊어냅니다. 토마스 파티 끊어냅니다. 벨로티, 카르바할 공 가로채기. 스루 패스합니다. 호날두 슛. 한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지금은 본인이 직접 때릴 수도 있었는데 패스를 선택한 판단이 아주 좋았거든요. 상대 수비는 슈팅을 생각하고 있다가 허를 찔려서 대응이 늦어버렸습니다. 볼과 직결되는 킬패스였어요. 한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좋은 결정력이었어요. 일단 후반에 한 골을 얼마나 빨리 넣느냐가 중요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호날두. 자, 올려줍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뒷공간 노리는데요. 바란 패스 인터셉트. 일단 걷어냅니다. 경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먼 쪽으로 라모스 패스 가로챕니다. 스루 패스. 케빈 더브라이너 뒷공간으로 리베리. 자, 역습인데요. 조스 키퍼가 잡습니다. 라모스 흐름을 끊었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센 높게 찔러줍니다. 호날두 박스 안쪽 헤더 튕겨냈습니다. 키퍼의 좋은 수비. 멋진 선방 보여주네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에릭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흘러나온 볼. 전방으로 길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 되겠죠. 슈팅. 골키퍼 선방. 따라잡을 기회인데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선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요.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끊어냅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실수인가요?
뒷공간으로. 좋은 볼. 좋아요. 쭉쭉 갑니다. 번지기입니다. 더블라이더 번쩍 헤더. 아, 아깝게 동점 골키 회를 놓칩니다. 아쉽게 득점에 실패합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토마 메니에 그대로 흘러나온 볼.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란 가로지릅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시도는 좋았는데요. 로버트슨 뒷공간을 노립니다. 에릭센. 와, 중앙으로 헤더.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한 골 차이였는데 아쉽군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합니다.